폴더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왜냐면 접히려면은 일단은 백라인 유닛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발광하는 OLED죠. 예전에 선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손담비 씨가 스스로 빚을 내는 아몰레드에서. 그게 OLED인데, 그 OLED, 백라인 유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광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함께 또, 이 필름이 그 아몰레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OLED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OLED를 감싸주는 필름이 필요한데, 이 휘어지는 필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핀이라는 물질로 이 부분을 싸게 되면은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열 전도성도 크고, 그다음에 투명도에 대한 비투과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휘어지는 이 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핀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상보라는 회사입니다. 상보. 예, 상보라는 회사인데, 이 상보라는 회사가 바로 이 그래핀을 만드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정책, 그 국가 사업에도 그래핀 부분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보의 그래핀 기술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특히나 폴더폰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핀에 대한 조달을 많이 하려면 상보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슈로 한번 매수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110원인데요. 2,100원에서부터 2,150원 라인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1,95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500원 라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그 스마트 그 폴더블폰에 대한 얘기들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4천 5천 원까지도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500원을 돌파해준다면 4천 5천 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차트를 쭉 줄여봤는데요. 자리를 보면 완전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연 3년에서 4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폴더블폰이 나오고, 폴더블폰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서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부분에서 상승 추세, 우상향으로 지금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시초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초가를 지금 다시 올라타는 구간이에요. 이 시초가에 올라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한 방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매수해서 들고 가보셔야 된다.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에서 핸드폰을 출시는 안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